평택과 이천 이 부분들이 지금 미분양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보통 이제 서울권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권, 그다음 인천권 이런 곳들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도권 안에서도 가격들의 변화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그 추이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들 보면 동탄이라는 지역도 있고 판교라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평택이랑 이천 같은 경우도 산업이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근데도 이곳의 미분양률이 높다 하면서 과다 공급 그리고 좀 그 주변에 그 인구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과의 좀 접근성이 좋은 성남 그리고 과천, 광명, 의왕 이런 곳들은 미분양이 현재 그 제로거든요. 이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 평택 그리고 이천, 안성 이 지역의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요 평택입니다. 2003월 달에 한 2300건 정도 됐는데 요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5월 달 들어서 좀 꺾였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돼서 3000건을 넘어선 상황이죠. 평택시에. 그리고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안성시네요. 안성시가 1500건 정도 됐다가 1400, 1400, 1274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천시 주황색 그래프네요. 67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 뭐 하이닉스가 유명해서 한때 인기가 좋았거든요. 여기 67에서 갑자기 좀 급등을 하죠. 1045건 정도 그리고 두 점이 만났네요. 1388건, 1274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미분양 수가 지금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 건이 약간 안 되는 9950건 정도 뭐 그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추이에 대한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택이 그래프가 가장 짧은 텀에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 평택, 이천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조금 빠졌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택과 이 안성의 그 미분양 이런 추이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냐 떨어질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미분양률이 올라간다 미분양률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미분양률이 올라간다라는 걸 뭐 물론 성남이나 과천이나 광명, 의왕 이런 것들은 서울과의 그 출퇴근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는 그 지역보다는 서울의 주택가격의 동향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근데 서울의 주택가격 동향이 지금 어떻죠? 지금 22주 정도가 매매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격은 66주 정도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열기가 성남, 과천, 광명, 의왕 쪽으로 전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평택과 이천, 안성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자족 기능을 키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동탄에 있는 주택 가격이 왜 서울보다 높은 지역들이 있냐라는 평가들을 하고 이럴 바엔 서울 살지 왜 그 동탄에 집을 사냐라는 의견들을 해요. 근데 제가 동탄에 있는 뭐 여러 수요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나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자꾸 서울에 집을 사라는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냐라고 또 반문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직장이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굳이 투자가 아닌 관점으로는 실거주로는 꼭 굳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역으로 동탄인데 서울에서 나보고 출퇴근을 하라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하고 이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자족 기능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하고 동양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 수요가 뭐 평택 수요가 서울하고 주택 가격을 비교를 하면서 사는 그런 수요는 아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에 물론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그 내재적인 그런 투자 심리는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률이 늘어났죠. 늘어났긴 하겠지만 그 평택의 인구수가 50만 명이 넘거든요. 50만 명이 넘으면 그 안에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갈아타기 수요라고 하죠. 소위 이제 주거의 질을 상향을 한다든지 주거의 면적을 좀 상향을 한다든지 그런 수요들도 감안을 해 본다라면은 5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 안에서 3,200건 정도의 물량이라는 건 충분히 해소가 될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평택의 미분양률에 대한 그 걱정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뭐 만가구 정도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자는 시장 환경에 맞춰서 공급을 하거든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하겠지만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여기에 추가적인 뭐 개발적인 호재가 있고 또 거기에 자체적인 그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소득 그리고 전세 가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그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 안에서 이제 미분양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고분양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들은 분양률이 좀 저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이그 평택이랑 이천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그 핵심 산업 그리고 국가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 가격이 높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 빼고서는 충분히 그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평택하고 이천 같은 경우 정주 여건이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마련이 된다라면은 요 부분들은 좀그 충분히 그이 추이는 개선될 수 있다. 여기 평택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정확한 그 미래의 그 산업이 육성이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라면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평택과 이천 그리고 뭐 안성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덜하겠지만 요두 지역 안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을 잘 판단을 해본다든지 하게 된다면 좋은 그내집 마련을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동탄 그리고 검단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미분양들 걱정을 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둔촌주공도 미분양을 걱정을 했었잖아요. 미분양이라는 게 해소가 될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해소가 어려운 것들 또 인구가 소멸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하고는 좀 분간을 좀 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더 현명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물량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약 조건을 좀더 명확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